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저희 같은 조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서로 내다보니까 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한 분은 아주 개척한 지 오래되었지만 교인이 다 떠나간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고, 한 분은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청년부를 부흥시켜야 되는 책임을 맡고 이제 막 부임한 부목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능력이 뛰어난 그런 동료 목사와 함께 사역하게 된 부목사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아주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었던 그 교회 후임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 한 분 다 정말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누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는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들도 사역의 현장에 어려움이 많지만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다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도 사실은 큰 위기입니다. 제가 한참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를 할 때 교회도 성장하고 또 예배당도 짓고 또 집회 때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저는 그러면 만족하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이 몇 명쯤이면 만족할까요? 조금 더 모이면 만족합니다. 조금만 더 모이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건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내면으로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사역은 굉장히 성장하는데 내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왜 이런지.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까닭입니다. 진짜를 놓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온전히 친밀하지 않고도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그 점이 너무 늦게 눈이 뜨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목사님인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이 점은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홀한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어요. 이건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낯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친밀하시다면 이건 뭐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과 나는 친밀하지는 않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보혈로 찬송도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만 예수님과 친밀한가,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오늘부터 주님과 친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하세요. 이제 한 1년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도 주님과의 교제는 항상 별로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평생 무언가에 투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그걸 놓치고 살아요. 먹고 사는 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뒷전으로 미룹니다. 이 금요성경집회 때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도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드리는 이유는 주님과 친밀함이 형성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이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저 교회 열심히 다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명확히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저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진실한 거 그러면 된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목사로서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어요? 성실하고 열심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저는 그게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내 열심과 내 성실함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 것이 죄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가정 안에 왜 그렇게 싸우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나쁜 쪽의 편에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쁜 쪽이야. 저쪽은 좋은 쪽이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좋은 쪽이에요. 자기가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정말 난장판입니다. 가정 다 깨지죠. 나라도 뭐 시끄럽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세상이 손가락질 할 만큼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그러세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왕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임금이시고 구주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구주이신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세요. 저는 제게 왕이 계시다는 생각을 전 정말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목사가 되고도 그랬어요. 내게 왕이 계시다. 왕은 어떤 분이죠?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대상. 내 모든 생활에 관여하시고 모든 주권은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런 왕을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칭찬도 듣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좋은 결실도 있기도 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늘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해주실까? 왜 내 목회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실까? 나만큼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은근히 하나님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혹시 안 계신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그런 의심에 시달림도 있고.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보좌. 근데 그 왕이 앉는 자리에 딴 사람이 앉으면 반역이에요. 우리 안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안에는 왕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왕이 앉으시는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보좌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왕이죠.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돈 하나 쓰는 것도만, 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냐,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뭐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은 잘했다, 판단도 다 내가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저는 죄 그러면 간음, 도적질, 뭐 폭행, 강도, 살인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가로채는 반역, 이건요, 이 도적질, 간음, 폭력,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잖아요. 어디서든지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잖아요.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이 왕인 줄을 몰랐어요.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할 때만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는 제 마음속에 결정권 다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반역인가.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서운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좀 가식적이다고. 뭐 목사님이 무슨 뭐 남모르는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와 비교하면 목사님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무슨 그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윤리적인 죄만 죄인 줄 아니까 나는 괜찮아 깨끗해 그렇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어디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또 어느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왕으로 영접했다. 분명한 기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마음 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 꼭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분명한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임하시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완전한 나의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내 마음을 점령하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게 기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만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왕이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는 예수님은 왕이 아니세요. 그건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거지.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왕으로 마음에 영접한 기억이 별로 없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또는 아랫단에서 또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오직 주님을 대면하여 예수님 제게 왕으로 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어느 부흥회 때 어느 수련회 때 제가 어느 날 저녁 성경 집회에 와서 제가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이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왕으로 오시도록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경우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순종을 안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어제까지 제주도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모임을 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돌아왔어요. 오늘 새벽에 알람은 울렸는데 새벽기도 나가기가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성경집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새벽은 좀 쉬어야 하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새벽기도를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나가라.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할까? 내 본성은 이미 정말 쉬고 싶은 마음, 육신은 자꾸 그렇게 가요. 그렇다면 지금 제 마음속에 새벽기도를 가라고 하는 건 이거 도대체 누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왕 되심이 저에게도 온 교우들에게도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아주 작은 일 같아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내게 주님의 뜻이라고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 그걸 작게 여기고 그저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만 여기지 말고 어떻든지 거기에 순종하려거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가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그러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꼭 일기에다가 써놓으세요. 네. 주님, 예수님의 왕 되심,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왕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면 이런 고백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구주이시지만 동시에 왕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유기성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유기성이라는 생명은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한 믿음이에요. 생명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바뀌었다니까 이제는 유기성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 바뀐 사람인데 그대로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치 않은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비로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볼까 그러고 우리 속을 뒤집어 보다가 기절초풍하고 도망가요. 왜? 왕이 계시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건드려보고 시험하려고 슬쩍 마귀는 우리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틈을 타서 들어와 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나는 주님께 철저히 복종해요. 생명이 바뀐 자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는 완전히 마귀 종이에요. 마음속은 완전히 마귀가 다 뒤집어 놓고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럴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이 분명치 않으니까 시험에 무너지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은지
어른은, 나이는 다 어른인데 행동은 완전히 어린애 같지. 이유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100세가 넘었어요. 이삭은 이제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가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희생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 나는 정말 그렇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아깝지가 않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거 모두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예,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 누워라. 이삭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이삭이 그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정말 시퍼런 칼을 들고, 양을 잡을 때나 쓰던 칼을 들고, 그리고는 그 누워있는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역사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명하시든 나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죽으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 그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군요.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채플 시간에 한번 빠졌다고 스스로가 유급을 했어요. 학교에 와서. 나는 학년 진급할 자격이 못 됩니다. 학교 담당자가 이미 다 처리가 됐다. 그래서 너 지금 이야기한 거 나하고 너만 아는 비밀로 하자. 그러나 너 직급해라. 본인이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잡하게 다시 재결재도 받아서 유급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설교하겠냐. 참 귀한 전도사님이 계시더라. 한 학기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왜 유급을 했는지, 뭐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진급시험에 컨닝을 하고 합격은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교단에 가서 제가 성경시험에 컨닝을 했습니다. 저는 유급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유급을 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시면 그러면 솔직히 불편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께서 나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건 정말 마귀에게 미혹당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게 내게 가장 유익한 거지.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 주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주님께만 순종하고 살리라.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세상 떠나셨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다가. 그러니 뭐 목사님도 교인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심장마비로. 장례는 잘 치렀는데 그 유족들 중에 계속 교회에다가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한 아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나중에는 뭐 온갖 협박을 다 합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뭐 칼로 가족을 찔러 죽이겠다고도 하고 정말 섬뜩한 그런 협박도 받았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오면, 보통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누가 오면 반가워요. 새 가족이 왔나 보다, 또 우리 교인이 예배 드리러 왔나 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오면 좋지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동안 누가 오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나, 칼 들고 왔나, 이렇게.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또 험한 요구를 하고 또 막 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예상 외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 아무런 돈 요구하는 것도 없이 제가 2년 있다가 찾아오겠습니다. 멋지게 변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 손을 내밀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 청년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사실 그 전에 기도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칼을 겨눈다면 너는 등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하고, 칼로 찌르려고 한다면 넌 그 손을 잡아주어라.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위협하고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에게 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하면 그 손을 붙잡으라. 그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까지 해를 입으면 또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주님, 제가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던 그 형제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아직도 내가 주님이 원하신 그런 수준의 목사가 아니구나. 그냥 이름만 목사지 내가 아직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한 그런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저에게 고백하는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위로하려고, 우리 기도하면 그걸 이루어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나에게 지시하시려고, 내게 명령하시려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면 그러면 두려운 일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분명하게 내가 믿고 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치 않으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런저런 일이 다 시험되는 거예요. 유혹? 예수님이 왕되시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따라다니겠다 이런 뜻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사모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모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은 정말 사모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분명하게 여러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가족도 교우들도 다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 그리고 깨닫지 못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한 달을 살아보고 1년을 살아보고 3년을 살아보고 해보세요. 비로소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 정말 간증의 삶을 산다,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셋이 있는데 한 친구는 너무 친한 친구예요. 정말 단짝 친구예요. 또 한 친구는 그냥 좋아하는 친구예요. 또 한 친구는 조금 서먹한 거리감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가서 나를 위해서 좀 변호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친한 단짝 친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렇게 단짝 친구였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거절해요. 좋아하던 친구에게 갔더니 그 재판정 앞에까지 같이 가주겠다. 재판정 안으로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너무 실망스러웠어. 이제는 평소에는 좀 서먹하게 지내던 친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끝까지 가서 너를 변호해 주겠다,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세 친구,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는 재물이에요. 친하시죠? 네. 돈하고 친하시죠? 몇 번도 세어봤잖아요. 오늘도 몇 번도 세어봤잖아요. 지갑에 얼마 들었나, 뭐 또 통장에 얼마 남았나, 뭐 그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만져보고 쓸어보고,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 단짝 친구, 없어서는 못 사는 정말 짝짝꿍 친구,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 친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명예. 그냥 좋아하는 친구, 괜찮은 친구는 명예예요, 명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명예 얼마나 중요해요. 나를 무시했어? 이거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 명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죠. 참 귀중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죠? 재판정 문 앞에까지 정도는 와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어색한 친구, 평소에는 아주 관계가 서먹한 친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급할 때나 찾아오는. 네. 평소에는 가능하면 조금 멀리 있으십시다. 네. 드라마 볼 때는 조금 따로 있으십시다. 네. 민망한 거 볼 때는 주여 조금 우리도 각방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주님과 사이에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렇게 단짝 친구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자리에 갈 때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우화가 아 그렇게 예수님이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그렇게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자기네 실감이 잘 안 난대요. 왜?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너무 작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못 알아듣겠고 주님이 뭐 역사하시는 것은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왕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으실 분이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어 계신 것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이단에서 돈 100억을 준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지. 100억이 뭐야? 1000억을 준다 그래도 난 안 가. 어떻게 이단에 가겠어?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한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아직도 좀 어떤 때는 스스로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주 작게 여겨질 때는 그 작은 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게 여겨질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기를 작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크게 말씀하셔. 분명하게 말씀하셔. 우리가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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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보면 그러면 신락 같은 은혜가 샘물 같은 은혜로 그리고 그게 생수 같은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열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정말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무디고 아직도 눈이 뜨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를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사는데 그러나 주님 제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디디고 나가게 보겠습니다. 그걸 매일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 나눔방에서 같이 계속 나누고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쯤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았던 30년, 40년은 황홀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그때 주님과의 친밀해진 사람은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주여 말씀해 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항상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